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73페이지 물의 자정작용부터 하면 되죠. 아니구나. 수원의 종류 72페이지. 그죠? 아니죠? 아니다. 71페이지 공기의 자정작용. 아무도 모르죠? 뭐 이런. 아. 더 알아보기에 일사단소요? 아, 70페이지? 네. 네네네네. 자, 시작하겠습니다. 자, 공중보건학 교재 70페이지에는 5번 일산화탄소와 건강,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, 우선 앞에 부분 환경 시작서부터 한번 정리를 한번 또 훑고, 뭐, 무한반복입니다. 무한반복. 딴 거 없이 그냥 계속 이해가 안 돼도, 외워지지 않아도, 그냥 계속 반복해서 보면은 어느 순간 답이 다 나온다니까요. 일단 59페이지부터 한번 정리를 다시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환경의 개념, 환경의 위생의 역사, 여기에서 페텐코프하고 베르나르, 두 사람이 가장 중요하니까 페텐코프와 베르나르의 업적하고 시기적인 내용하고 분명히 중요 표시를 하고 기억을 해두셔야 하고, 그 다음에 60페이지에 있는 기후, 기후요소, 기후형, 기후대, 이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긴 한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어려운 문제만 꼭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쉬운 문제들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0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동그라미 2번 맨 위에는 기상이 있잖아요. 자, 보기 중 대기 중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 이러이러이러한 것으로 통상 대기권 내에서 일어나는 것은 어떤 기후요소이냐. 1번 기후, 2번 기상, 3번 기후요소, 뭐 4번 기후인자, 뭐 이런 식으로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만들면은 뭐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는 거여서 보면선 그래 그냥 이렇지 하고 넘어가는데 이거를 찝어가지고 문제로 바꿔가지고 보기에다가 기후, 기상, 기후요소, 기후인자, 기단 이렇게 만약에 오지선다로 해가지고서는 박스에다 넣어놓고선 골라주시오 하면은 또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항상 한 줄 한 줄 한 글자 한 글자 교재가 그렇게 두껍지도 않으니 한 글자 한 글자 체크를 반드시 하면서 보셔야 하고 그 밑에 있는 기후형 기후대도 마찬가지여서 이 부분은 그래도 조금 구분이 좀 쉽죠. 해서 해양성, 산악, 산림, 대류성 기후에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나름의 구분법으로 구분을 해두시면 좋습니다. 나머지 것들은 그 뒤에 나오는 기후와 감염병, 뭐 기후순환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헷갈리지 않는 이해하면은 머릿속에 들어가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기후와 감염병은 아무래도 뭐 여름철에는 그 소화기의 감염병, 소화기의 감염병이 다 위장관 계통이잖아요. 그러니까 수질 관계, 식수 관계, 먹는 거 관계 이런 식으로 유추해가지고 풀 수 있을 거고 추울 때는 아무래도 건조하고 이러니까 그쵸, 호흡기계 질환이 많은 게 특징이고 이런 것들은 뭐 너무 쉬운 것들이고 당연한 얘기지만 61페이지 위에 있는 리케차성 질환 같은 경우 절지동물이 매개하는 건 리케차성 질환이라고 그랬잖아요. 벌레들은 아무래도 여름철에 난리를 치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없는 그런 걸로 되어 있죠. 있기는 있으되 숨어 있거나 자고 있거나 뭐 동면을 하고 있거나 뭐 그런 거겠죠. 이제 우리의 계절이 오고 있다는 거죠. 이제 벌레가 좀 덜 나오는 계절이 오고 있어요. 창문을 좀 열어젖혀도 되는 그런 계절이죠. 그 다음에 이제 기후순화. 클라이밋 어클라마티제이션 요거는 항상성과 같이 봐도 괜찮겠다. 더운 나라에 사는 사람과 추운 나라에 사는 사람. 그 다음에 그 작년 여름이 더웠었기 때문에 올 여름이 좀 어떻게 느껴지는지 이런 걸 예를 들어 설명을 했었고 이거는 뭐 단기간일 수도 있고 평생일 수도 있고 뭐 그렇다는 거. 그리고 기후순화의 종류. 최근엔 안 나왔지만 예전에 자주 나왔던 개념이니까 대상적, 자극적, 수동적 순화 이 부분도 구분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. 그리고 고온 순화 부분은 조금 어렵게 나오면 나올 수 있다라는 거. 키워드들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. 다음 보기들 중 고온 순화와 관련되지 않은 것은 고온 순화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알도스테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직장 온도 심박동수 증가라든지 뭐 호르몬 내용 이런 것들을 쭉 체크해 가지고 염분의 농도 고온 순화된 사람은 그렇지